집어도 좋은 방송,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. 안녕하세요, 속담게임TV의 오감입니다.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터 2편입니다. 게임은 노멀한데 사천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핵버전 스파2입니다. 그럼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전은 일본어 버전이고요. 제가 선택할 캐릭터, 그래서 이름이 배가죠. 아니, 사천왕을 선택할 거면 대시 버전이 있는데, 터보 버전이 있는데 왜 굳이 오리지널 스파2 버전에 핵버전을 하느냐 궁금하시죠? 사실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2편을 오락시에서 플레이를 한참 할 때 보스들이 너무 강력했잖아요. 와, 나도 저 보스 한번 선택해보고 싶다. 왜냐면 그 당시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요, 이 게임 초창기 때 사천왕은 저에게 너무나 강력한 그런 보스들이었거든요. 그 강력함을 정말 느껴보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대시 버전이 나왔을 땐 많이 너프된 보스들이었거든요. 그게 너무 실망스러웠죠. 제가 이 버전을 보여드린 이유는요, 그 보스들의 강력함이 전혀 너프가 안 된, 제가 느꼈던 그 강력함 그대로 플레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. 물론 저는 이 버전을 오락실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. 에뮬레이터 때문에 이런 버전이 있는 줄 알게 된 거고요. 정말 그 강력함 그대로 CPU들을 농락을 할 수 있다는 게,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그 기분을 이제라도 풀 수 있으니까 속이 후련합니다. 이 기술이 사이코 크러셔잖아요. 모아서 사용을 해야지 되는 기술인데, 이 버전에서는 커맨드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. 기술은 아주 쉬워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장풍 커맨드 입력을 넣어주면 됩니다. 대신 가드 데미지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. 대시에서는 지나가면서 세 번 정도 들어가는데 한 번밖에 안 들어서 좀 아쉬운데요. 그 대신 위력은 보스급 위력입니다. 지금 이 발차기 더블 리프레스라고 가일장풍 커맨드 입력이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모으고 있다가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, 이 게임에서는, 이 버전에서는 모으는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. 그저 큰 발만 눌러주면 저렇게 사기급으로 나갑니다. 대신 가드 데미지는 없어요. 있으면 더 사기죠. CPU들 정말 저 발만 눌러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. CPU들도 아는 겁니다. 끝판왕이 사기였다는 거를요. 저는 연사를 사용 중입니다. 저 연사 쓰고 있습니다. 커맨드 입력이라 아주 빠르게 간편하게 자동차를 부실 수가 있죠. 아, 이 발차기가 타닥 두 번이 들어가면 금방 부실 텐데 그게 아쉽네요. 일본판은 캐릭터 이름이 배가죠. 국제 버전에서는 바이슨이고요. 그것 때문에 아직도 이 게임 할 때 배가냐 바이슨이냐 발로그냐 그 세 명 이야기할 때 항상 피곤합니다. 저도 설명드리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도요, 그래도 국제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한국에서는 편할 것 같습니다. 저도 배가보다는 엠 바이슨이란 이름이 더 정이 가요. 너무 강력하니까 퍼펙트가 굉장히 잘 나오죠. 플레이 시간도 아주 짧습니다. 정말 이렇게 강력한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싶었었거든요. 오락실에서는
근데 대시가 나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실망을 했죠. 제가 기대했던 보스들의 그런 강력한 파워가 없어졌으니까요. 국제 버전은요 승리 대사가 딱 하나뿐이거든요. 그런데 일본어 버전은 승리 대사가 6개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승리할 때마다 승리 대사가 겹치지가 않아서 그거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. 이 끝판왕의 판정이 너무 좋고 파워도 강력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CPU 상대가 너무 좀 단순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. 보시는 쪽에서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.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속이 후련합니다.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날라차기에서 큰 발을 쓰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강발을 눌렀을 때 그 짧은 순간에만 발차기를 하는데 끝판왕 그리고 사천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발을 공중에 있는 내내 내놓고 달려오잖아요. 그게 굉장히 싫었는데 이 버전에서는 그게 가능해서 기쁩니다. 이 서머솔드 킥도 무적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CPU 상대로 올라가다가 맞을 때가 있어요. 그렇게 지면은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. 오락실에서 승용권은 그런 거 전혀 없죠. 발동만 되면 무조건 올라가는 동안엔 100% 무적이니까요. 그 당시에 가일 군번줄을 날릴 수 있다고 장풍처럼 그러면 한방에 죽는다고 가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문득문득 날 때가 있어요. 물론 루머였다는 거 다 아시죠? 사실 8명의 일반 캐릭터들은 너무 상대하기 쉬우니까 이 정도쯤에서는 지겨워지더라고요. 빨리 사천왕을 한번 상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발차기 두 번 연속으로 들어오잖아요. 팍팍 주먹 이렇게 하면은 100% 스턴이 걸리죠. 제가 당할 땐 굉장히 화가 났는데 CPU 상대로 콤보를 먹이니까 후연합니다. 드디어 사천왕 칙칙이를 만났네요. 이 칙칙이 이름이 바이슨으로 나왔어요. 제가 백하고 아유 참 헷갈립니다. 퍼펙트도 자주 하니까 이 시간 점수 올라가는 게 지루하게 느껴집니다. 사천왕 중에 제일 쉬운 상대가 이 바이슨이기도 한데 또 얘한테 질 때도 가끔 있어요. 방심하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스턴 걸린 상태에서 저렇게 센 거 먹이려고 뒤돌아서서 기를 모은 다음에 펀치를 저한테 날리잖아요. 그렇게 KO 당하면 몹시 기분이 불쾌해졌죠.
못하는 모습만 없었으면은 아마 통 푸시는데 제일 빠른 캐릭터가 이 백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이 버전에서는 사천왕 선택이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을 했던 게 이 끝판왕 백아였고, 그 다음으로 제가 즐기고 싶은 캐릭터가 이 발로그였어요. 뒤에 철망을 붙잡고 올라가는 기술 있잖아요. 그게 평지에서도 가능할까? 그랬는데 가능하더라고요.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뭘 자꾸 매달리는지 모르지만 공중에 매달린 다음에 100% 잡아서 맺히더라고요. CPU들 아무것도 못합니다. 어이구, 그 사이에 제가 한 판 졌네요. 처음으로 한 판 진 거죠? 오락실에서 사천왕 처음 만났을 때, 이 발로그라는 캐릭터 처음 만났을 때, 아, 정말 괜찮은 멋있는 캐릭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북두위권도 생각을 했고요. 왜냐면은 북두위권 2부 처음 시작할 때 이 발로그처럼 생긴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한 명이 등장을 하니까요. 만화책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.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가트라는 존재를 알게 돼서 만나고서 대결을 했을 때 이 사가트가 끝판왕인 줄 알았어요. 처음 오락실에서 이 사가트 만났을 때 졌거든요. 저는 출리로 이 사가트까지 처음 왔습니다. 그때 이 스파2가 오락실에 딱 한 대 있을 때, 인기도 없었을 때예요. 처음 나왔기 때문에 조작도 어렵고 그래서 많이들 안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출리로 여기까지 왔는데, 와, 사가트가 끝판왕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두근두근하면서 대결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처음 이 사가트까지 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주위에서 구경을 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. 어렵게 사가트를 이겼는데 끝판왕이 다시 등장을 하죠. 깜짝 놀랐습니다. 뭐야, 보스가 한 명이 또 있었다고? 아, 정말 그때 이 보스의 강력함 그때 느꼈죠. 이건 사기야. 둘이 복장이 똑같죠. 류 대 류의 대결 가능합니다. 가일 대 가일의 대결도 가능해요. 이 버전에서는 동일 캐릭터 선택이 가능합니다. 대결도 하고요.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끝판을 이겼네요. 엔딩 있을까요? 이 다음 핵버전도 만들고 있었나봐요. 그게 레인보우 에디션 뭐 그런 걸까요? 이렇게 해서 스트리트 파이터 2 핵버전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. 굉장히 깔끔하게 빠르게 끝났죠. 가끔은 이런 사기 캐릭터 한번 해보는 것도 스트레스 안 받고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, 호감게임TV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호감게임TV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,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?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, 재밌는 리뷰, 그리고 재밌는 라이브 방송 소재를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. 원하시는 목표 마무리 잘 하시고요, 저는 금방 오도록 하겠습니다. 금방 올게요. 감사합니다.